저는 8살 조윤우입니다. 지금부터 유언 맞춤 놀이를 할 거예요. 네. 맞출 자신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윤우가 이 안에 손 넣어서 한번 만져봐도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흠복인가? 흠복 아니야?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엄청 얇아요. 발레복? 상사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지. 휴지. 그리고 또 뭐가 같아요? 똑같아. 또? 발에 끼는 거. 윤우야 반가워. 응? 윤우야, 윤우 손에도 똑같은 거 있네? 네. 선생님은 무용 선생님이야. 이거의 이름은 한삼이라고 하는 거야. 한삼? 응, 한삼 들어봤어? 아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네, 네. 옛날 조선시대 뭔지 알아? 알아? 네. 어, 손을 가리는 용도로 안에 긴 저고리를 입었었어. 네, 맞아. 어, 그 저고리가 소매를 다 이렇게 가려줬었거든? 네. 그거를 유래해서 한삼이 나온 거야. 왕 앞에서 춤을 출 때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야. 아, 생일 파티. 그렇지. 그럴 때 손이 보이면 안 되거든. 왕한테 생일 축하를 할 때 왜 손이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신체를 보이면 옛날에는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였어. 아, 알겠어? 그래, 그래서 한삼이 이렇게 그렇지, 나온 그렇지. 그래서 윤 손이 딱 가려지네? 내 손이 어디 갔지? 어, 손이 안 보이게끔. 자, 요렇게 밑에가 흰색이 많이 보이는 한삼은 태평무라는 춤을 출 때 쓰는 거고. 태평무라는? 어, 태평무는 나라가 성대하게. 네. 태평성대를 입어라 하는 뜻에서 태평무를 추는 거고. 네. 요런 한삼은 춘행무. 춘행무? 춘행무 안 들어봤지? 네. 예쁜 꾀꼬리새를 표현하는 춤을 왕 앞에서 출 때 썼던 한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윤은 이건 알 것 같아.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춤. 아, 그거 TV에서 한번 봤어요. 어, 탈춤을 출 때는 이렇게 이 얼굴에 탈 같은 거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서 춤을 췄어. 탈춤 출 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한삼을 이용해서 춤을 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도 춤을 춰요? 탁 뿌려봐. 그렇지. 한삼을 뿌리면 동작도 커지고 감정 표현도 더 풍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춤이 더 역동적으로 보이지. 그래서 옛날부터 한삼을 끼고 춤을 많이 췄어. 신기하다. 이제 한번 춤을 한번 춰볼 거야. 윤우가 엄마한테 엄청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어. 그럼 어때? 좋아요. 신나면 어떻게 돼? 우와, 우와, 선물 받았다. 그치? 손목을 이용해서 탁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했어. 돌 때도 한삼이 나를 따라올 거야. 봐봐. 요렇게. 이렇게. 바람 불기. 그렇지. 옳지. 어우, 너무 잘해. 탁, 어깨에 걸쳐볼까? 다리를 벌리고.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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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실. 옳지. 윤우야, 오늘 이렇게 한삼 끼고 춤춰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겠어? 네. 그럼 친구들한테 우리나라에 이런 무용을 출 때 한삼을 끼고 한다. 한삼은 이렇게 뿌리는 거다. 가서 윤우가 잘 알려줘야 돼? 네. 어, 알겠어. 고마워. 네. 그래, 뿌려. 자, 뿌리자. 자, 어깨 위로. 뭐가 있는지 보여? 와, 휴지가 나온다. 야! 휴지!